베이비 투모로우에 이어서 소원 들어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을 보는데 이제 제목이 소원 들어주기잖아요. 뭔가 단짝들이 저희의 소원을 들어준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단짝들 덕분에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짝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구단도 그렇고 울컥했죠? 울컥했죠. 맞아요. 저도 울 뻔했지만 꾹 참았답니다. 사실 들었어요. 언니가 마치 세정이 마지막에 웃을 텐데 하는데 여기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되게 좀 위에서든 밑에서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단짝들을 쭉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눈이 막 살짝 이렇게 빛났나요? 맞아. 그게 막 톡톡한 반짝반짝.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빛을 보내주는 만큼 우리도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진심이 담겨서 반짝분들도 그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대는 좀 더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마 어제 보셨던 분들이 계셔서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푼은 잠시 앉죠? 저희가 공개하는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곡이 왜 특별한지 알아요? 왜죠? 최초곡입니다. 저희 콘서트에서 아니 콘서트에서 이제 저희가 부르는 게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목은 반짝별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왜 또 특별하냐면 저희 그룹의 메인 보컬인 세정이와 혜빈이가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세정 씨랑 혜빈 씨가 직접 이건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세정 씨? 아 일단 혜빈 언니가 그 우리 대기실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대기실에서? 아, 저희가 이게 활동 중에 저희가 만든 노래예요. 활동 중에 만든 노래인데 저희가 좀 항상 뭐 사람인지라 조금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단짝분들이 저희라서 위로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만큼 단짝분들께 위로를 해드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정이한테 또 고마운 게 세정이가 먼저 이제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아 아닙니다. 다음은 제안으로 제안 좀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 노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도 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해줬던 말을 여기에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 관점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관점도 된다는 거 꼭 기념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은 이게 누구한테 이제 누구 하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다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래네요.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곡에서 힘 얻었죠, 단짝! 네! 그 얘기를 담았고요. 그 얘기를 담았습니다. 네, 오늘도 긴장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사라지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무슨 말을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데 빨리 무대로 보여드리는 게 단짝분들에게 더 다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빨리 보여.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의 이런 감정을 담아서 단짝분들에게 보내는 무대 반짝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